너네 여기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여기는 약간 그 나무가 지닌 신선한 푸르름 그리고 조용해요 되게. 근데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리고 곳곳에 맛집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여자들이라면 다 좋아할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 여자가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곳이 아니라 환경이 가장 좋은 거. 근데 이런데 와가지고 비싸다고 하면 안 돼, 그치? 그리고 이런데 와가지고 막 인상 구기고 있어도 안 되고, 그치?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더 먹을래? 이렇게 해야겠지. 오메. 그리고 구석에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지. 뭐 샀어? 커피 두 잔 90원. 두 잔에 90원. 얼마나 맛있는지 마셔볼게. 이거 무슨 커피야? 일본에서 온 아라비카라는 브랜드인데, 근데 전 사실 커피 맛을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오네요. 상해서 한 달에 600만 벌어야 즐길 수 있어요. 점점 이렇게 물가의 차이가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차나 커피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20원 이러면 약간 2,000원처럼 생각해서 싸게 느낄 때가 있는데, 저쪽에 아이스크림이 25원이거든요? 25원이면은 거의 5,000원 조금 안 되는 거, 4,000원? 이 정도인데, 비싼 아이스크림인데 되게 개념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여기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후카이 해놓은 사람들 있어요. 사람들도 많고 한번 먹어보도록 왔습니다. 짠. 오늘은 머리를 내렸습니다. 안물 안물. Chinese 맛있잖아. If Chinese people really hate cold things, then why don't they eat ice cream a lot? Why do they eat ice cream a lot? Because that's because sweet. Ice cream is They're yummy. Sweet. 天哪. For me, in the winter time, I also eat ice cream. Ice cream, yeah, like ice flaker, ice flakes. Because cold bingsu. It's yummy. Yummy, yeah. We don't. It's not for the cooling down. It's for we, the. We don't have ice cream for cooling down because it is sweet. Yeah. 저희가 드디어 영화를 보는데 구매를 했습니다. 따중 아니 뭐야 집부바오에서 영화 그거를 영화표를 구매를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할인도 들어가기도 해가지고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할인을 받아서 좀 저렴한 값에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상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인 그랜드 티어러에서 주라기 월드 2를 이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형 영진이가 샀어요. 근데 60원이야. 60원이면 만원. 감상평은 마지막에 그 뭐야 그 웬만 스포입니다. 스포. 여자 주인공이 공룡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풀어줄까 하다가 안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한 꼬마애가 풀어줄 때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가 이제 다양한 생물들과의 공존 이런 건 알겠는데 좀 너무 급진적이지 않나. 사람은 어쩌나요? 그게 그 공룡이 아니라 다른 거에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이해는 되는데, 그 공룡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애초에 그 주라지 월드의 시작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온 것을 방생해주자는, 사실 그래도 있는 거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게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초반과 그 뒷부분의 모순이지 않나. 시작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끝은 자연의 섭리를 다시 따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영상미나 이런 거 되게 좋은데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급진적이라 생각하네요. 암 걸리는 줄 알았다.
이걸 보면서 또 느꼈던 게 보증의 중요성을 좀 다시 느꼈는데,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화산이 터지고 주인공들이 그 섬을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주인공들이니까 이야기를 끌어나가려면 살아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를 탈출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화산이 폭발을 하고 이제 바람이 그 화산재가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달리기로 벗어나더라고요. 너무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냥 보이니까 몰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막 역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제 친구 막 보고 나면은 아, 고증이 좀 별로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뭐 상관없지 않나? 근데 이걸 보니까 고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영화에 이제 몰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구나. 이런 한국어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상속자. 하나 읽어주시죠. 손님 오셨어요. 타니 학생 친구라는데. 친구? 안녕 사나? 이사장님 아니 어머니는 어디 계셔? 이사드리고 놀아야지. 인사드리고 놀아 하신 것 같은데. 못 화났어요. 이사 아니고 인사예요. 다음 태양의 후예. 태양의 우리 송송 커플. 뭐 하십니까? 안 하고 있는데. 뭐 하던데? 꼭 쪽팔려서 사람들 눈 피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냥 가던 길 가지. 간도 크네요. 특전사 알파 팀장이랑 연애할 생각도 다 하고. 윤중희님, 뭐 하나만 물어보자. 말씀하십시오. 목소리는 깔지 마시고, 군사지역은 내 구역이라. 중희님은 자기 남자친구가 하는 일이 신경 쓰이지 않아? 다칠까 사라질까 무섭지 않냐고. 잘은 모르지만 소상남 재밌네요. 어디야 오늘? 지금 용반신촌에 와 있고요. 여기에 조금 걸어가면 한인타운 홍첸루가 있어서, 지금 월드컵 기간이고 오늘도 한국 스웨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한인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륙의 흔한 쇼핑몰. 한인타운 홍천루입니다. 이 길거리 쭉 따라서 한국 가게도 많고, 한국 술집, 한국 상품들을 파는 그 마트도 있고요. 부동산, 한국에 사는 집, 모든 것들이 대부분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치킨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술을 마시는 거긴 한데, 한국에서 이제 야식으로 주로 치킨을 먹으니까 치킨과 맥주를 위주로 이렇게 마시는 그런 문화였어요. 치킨은 맛있다. 축구는? 축구도 맛있어. 축구는 노코멘트. 이번에 좀 2개 더 남았으니까 상해에 계시는 분들 중에 축구 좋아하고 이런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좋아하신다면 홍첸루로 오세요.